네, 매주 금요일마다 명쾌한 분석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박우신의 주간승부주. 오늘은 박우신의 주간승부주가 시작한 지 넉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수익률과 함께 앞으로 투자 전략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 점검 차원에서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넉 달 금방 갑니다. 예, 넉 달이나 됐는지 몰랐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난 4월에 시작해서 벌써 넉 달이 흘렀는데 33개 종목을 살펴보고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그동안 탑픽 종목 수익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상위 톱5 종목이 TFE, 포스코홀딩스, 코스맥스, PSK홀딩스, YG엔터테인먼트 순입니다. 이 중에 먼저 1등인 TFE 수익률이 74.1%나 나왔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렇게 좋은 수익률이 나온 비결이 뭘까요? 일단은 사실 TFE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스트 소켓 시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많이 알려져 있진 않는. 네, 저도 그런 처음 종목입니다.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ISC라는 종목하고 TSE라는 종목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거고요. 예. 리노공업 요 정도 알고 계실 텐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포텐셜이 있다라고 판단을 좀 했고 뭐 기술적으로 좋은 포인트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져서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 사실 장중 고가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을 거예요. 예. 100% 이상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아마 어제 종가 기준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아까 올라가고 있는 걸 제가 봤는데 일단 이 종목은 저는 뭐 추가 상승도 지금 당장은 조금은 더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 다만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이제 만약에 주가가 고점에서 좀 밀릴 때는 어떻게 대응할지만 정해놓으시면 뭐 아직까지도 더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고수익 종목들을 그 섹터별로 보면 반도체, 2차전지, 화장품, 엔터주 이렇게 그동안 수익률이 높았는데 섹터별로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정확하게 이 섹터들이 딱 양분되는 것 같은데 반도체, 2차전지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 지수를 끌고 가는 그렇죠. 핵심이 되는 섹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지수와 같이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8월 달 들어서 약간의 쉬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마침 반도체와 2차 전지도 그동안의 랠리를 보였다가 사실 주식이라는 게 영원히 올라가는 게 없듯이 이제 시세가 확산이 되고 나면 다시 시세가 이제 그 안정권으로 들어오면서 수렴하는 과정. 요걸 이제 우리가 연착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 연착륙을 할 때는 가격도 조정을 주고 그다음에 기간 조정을 일부 주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들과 지금 맞물려서 지금 당장은 뭔가 좀 탄력적이지 않은 오히려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들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건 우리나라 지수는 어쨌든 이 섹터들이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남은 하반기 뭐 4분기까지 아직 몇 달 더 남았는데 저는 한 번 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 주역은 다시 한번 반도체 2차 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이쪽은 떨어질 때마다 담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사실 또 요 엔터와 화장품은 정반대죠. 화장품은 어제 이제 갑작스러운 이슈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움직였는데 8월 달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슈가 붙으면 굉장히 세게 땡기는 그리고 그쪽 섹터에 수급이 쏠리는 경향들을 보이는데 공통점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이슈가 붙는 섹터가 보면 전부 낙폭과대 섹터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도 지금 어제 오늘 강한 화장품주들은 중소형 화장품주들인데 그들의 차트를 보면 전부 역배열에 이거는 손이 안 나가는 차트들을 띄고 있고요. 화장품에서 올라갔던 것들은 오히려 북미 쪽으로 노출도가 높았던 뭐 잉그루드랩이나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스맥스는 그때도 추세가 좋았고 이번에도 역시 코스맥스는 사실 중국 쪽도 관계가 있고 북미 쪽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번 이슈에도 크게 반응을 한 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화장품도 이번 이슈에 올라가는 당장의 움직임들을 보이는 그런 종목들은 낙폭과대 종목들이고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꾸준하게 좀 올라갔던 섹터예요. 꾸준하게 올라갔던 섹터인데 이 화장품 엔터는 공통적으로 리오프닝의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지금이 저는 주목할 구간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8월 달부터 개별 종목 장세가 돌아가는 건 낙폭과대에서 올라가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엔터주는 그래서 조금 약한 모습들도 중간중간 보이는 그렇군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만큼 좋은 호재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이들 종목이 모두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뭐 AS 차원에서 지금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
아니 목표가와 손절가를 다시 한번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74%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TFE부터 살펴보죠. 지금 현재는 조정이지만은 지난 7일에는 28,3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목표가 2만 원을 훌쩍 넘었는데 네.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TFE가 올라갔던 가장 큰 배경이 ISC가 SK그룹 쪽과 연이 닿으면서 삼성그룹에서도 뭔가 테스트 소켓을 메인으로 전담해줄 벤더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예. 데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론이 되는 회사가 TFE와 TSE였는데 TFE가 아무래도 삼성이 다루기 더 편할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라 아직까지는 이슈가 끝났다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단기적으로 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9천 원대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트레일링 스탑만 좀 걸어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트레일링 스탑이라는 건 이제 어느 가격을 깨고 내려가면 내가 여기서는 익절을 하겠다라는 예.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트레일링 스탑은 한 2만 2천 원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원을 하회하게 되면 일단은 수익을 한번 챙기는 쪽으로 보시고 일단 목표가는 3만 원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 2만 8천 중반대까지는 한번 갔었는데 예. 지금 오히려 조금 최근에 조정은 있었죠. 목표가 3만 원 보고 트레일링 스탑 2만 2천 원 걸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뭐 올해 아주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포스코홀딩스 살펴보죠. 역시 주가가 상승세이고 방송을 7월 14일 날 제시를 해주셨는데 43만 1,500원이었는데 약 38% 넘게 올랐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 종목은 아마 지금 가격하고 고가 폭이 되게 클 거예요.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그 쇼스 퀴즈에다가 뭐 여러 가지 미묘현상들이 겹치면서 단기에 굉장히 슈팅을 너무 강하게 주다 보니까 그렇죠. 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움직임을 원래 보여주던 종목은 아닌데 제가 예전에 증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2007년, 8년 그때 그 포스코 홀딩스 현대중공업 이런 게 날아가던 시절이 예. 한번 있었는데 그때 재현 같은 그러한 느낌을 많이 상당히 시총도 크고 예. 그렇죠, 대형주인데 예.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신기합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2차 전지에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쏠림이 분명히 있었다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여전히 탑픽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고 지금 자리 정도가 사실 밑으로 빠질 자리가 커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미 예. 고점을 치고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중장기 홀딩 관점으로 지금 레벨에서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트레이닝 스탑은 좀 걸어드릴게요. 55만 5천 원을 이탈한다면 한번 익실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보는 전략으로 가되 기본적으로는 중장기 홀딩 관점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코스맥스 살펴볼까요? 코스맥스는 뭐 잘 아시다시피 화장품 원재료를 예, 예. 화장품을 원재료를 갖고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저 제조업체로서 아주 그 탑픽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으로 잘 나갈 때도 좋고 예. 중국으로 다시 이번에 리오프닝 관련주로 떠도 좋고 뭐 예. 이런 식인데요. 어쨌든 간에 화장품 분류 강세 속에서 이미 강세를 보였어요. 한 달 넘게 지금 현재 한 38% 정도 올랐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좀 많이 올랐다는 것이 좀 부담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코스맥스가 사실 딱 1년 전, 진짜 1년 전만 해도 정말 안 좋았던 종목이거든요. 주가 찾아보니까 예. 참 뭐 연이 신저가를 가던 예. 사실 종목인데 지금은 그 무엇보다 좋은 종목이 돼 있는데 코스맥스 하면 결국 OEM, ODM 쪽이니까 이게 중국 시장이라든지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쪽에 되게 민감했고 이쪽에 나와 있던 그쪽에 낸 법인들 자체가 사실 수익이 좋지가 못했어요. 적자로 예. 좀 보다 보니 예.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실적 측면에서 부담을 안고 있던 종목인데 최근에 지금 리오프닝이 어제부터 불어닥친 이 바람을 제외하고는 인디 브랜드의 강세가 사실 올해 들어서 눈에 띄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인디 브랜드의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강했던 모습을 보였던 게 화장품 섹터의 2023년 모습인데 이게 사실은 코스맥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윗단에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전부 다 돼요. 코스맥스가 공급한다고 그렇죠. 봐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 인디 브랜드의 강세 자체를 이끌고 간 것도 코스맥스라는 그러한 논리가 붙으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실적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좋아지는 게 지금까지의 주가를 반영을 시켜줬었다면 여기에 이제 리오프닝 중국 쪽 관광 재개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어버리니까 지금 어제 오늘 슈팅이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슈팅까지는 저는 조금 부담스러워서 제가 이제 어제 요거 대본을 작성하면서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예. 가지고 나왔는데 아마 이미 장중에 13만 5천 원까지도 아까 가더라고요. 거의 다 왔네요. 예, 거의 다 예. 오더라고요.
저는 이 정도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는 방향으로 이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레벨에서. 예. 뭐 어제 갑자기 이제 중국 관련 화장품주들이 뜨면서 뭐 주목을 받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어느 정도 다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 예. 좀 이익 실현하는 것이 좋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벌써 8월도 이번 주말 지나면 절반이 지나갑니다. 그 뭐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더 해야 될까요? 결국은 하반기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는 여전히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우리 시장의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가 최근에 부진하지만 이거는 이제 단기에 과도하게 올라간 것에 대한 어떤 반작용 정도에 불과하다고 예.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이 연착륙 과정이 잘 진행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 건 이쪽 섹터가 자명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보는 건 게을리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8월, 뭐 길면 9월 달까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9월 말이 아마 추석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조금 길게 이어지면 추석 전까지는 좀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은 뭐 8월 내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심플한 게요. 반도체 2차 전지가 추세를 찾기 시작을 하면 시장이 다시 예전 성격으로 그렇죠. 바뀔 가능성이 예.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포커싱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환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해주면 현재 지금 다음 달이 동시만기인데 누적 선물 매도가 한 5만 계약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매도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 5만 계약에 대한 매도를 어느 정도 청산을 해줘야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지수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한 구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점 감안하셔가지고요. 지금 이번 달에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게 올라갈지 몰라요. 낙폭과대 섹터에서 이슈 받으면 탁탁 튀는 이 폭이 너무 크니까 그 폭을 감안하면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내 포트에 장기가 물려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거든요. 뭐 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저 시청하시는 분들 뭐 한 절반 이상은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 8월, 9월에는 절대 팔지 마십시오. 언제 튈지 모른다라는 전제가 지금 깔리기 때문에. 순환매가 빨라가지고 쫓아가기도 힘들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뭐 어제는 뭐 바이오 갔다가 예. 뭐 오늘은 화장품 갔다가 뭐 그 전날은 초전도체라는 예. 이상한 또 테마가 불었다가 지금 이런 시장이 8월달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낙폭과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낙폭과대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아직 안 간 낙폭과대가 게임 아직 안 갔고요. 예. 메타버스 이런 거 안 갔거든요. 못 갔죠. 네, 못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뭔가 이슈가 될 만한 모멘텀이 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일정 체크를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섣불리 차트가 단순하게 역배열이라고 지금 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성격은 낙폭과대 개별주가 이슈 받고 튀는 시장이니까 그 시장 성격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8월달, 9월달은 그 부분에 좀 유념하시고 결국은 하반기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은 여전히 반도체 2차 전지가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뭐 화장품이 어제 오늘 이렇게 뛸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저께만 해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건데 아무튼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렇죠. 자, 주목하시는 섹터 중에 효자 노릇을 할 탑픽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예, 일단 뭐 2차 전지 반도체에서 가지고 나오려다가 이쪽은 종목이 워낙 많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섹터를 전반적으로 좋게 보자라는 취지에서 다른 섹터에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제테마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톡신 기업입니다. 톡신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에서의 관광이 허용이 됐을 때 어떤 테마적인 주식에 대한 접근이라면 1차적으로 보는 게 지금처럼 이제 중소형 화장품주가 될 예.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질 수혜가 무엇이냐를 찾는 노력들이 그렇겠죠. 분명히 나올 네. 거고요. 제가 이제 좀 곰곰이 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실질 수혜가 될까? 피부 미용. 내지는 뭐 의료 관광, 뭐 사후 면세 저는 이쪽이 좀 수혜를 볼 거라고 판단을 하는 게 지금 사드 사태 이후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관광하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 있었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예전과 지금 1대1 비교는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분명히 지금 소비 습관은 글로벌리하게 좀 바뀌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명품을 소비한다든지 이제 좀 고가의 상품들을 소비하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화장품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피부 미용이라든지 실제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의료 관광을 와서 성형 수술을 하고 그 원장님을 제2의 아버지라고 부른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의느님이라고 또 표현하죠. 그렇죠. 네. 네, 자기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줬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한국 의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게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톡신 필러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테마는 톡신 필러 업체고 이 회사는 이제 필러 쪽에서 현재 풀캐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제 톡신 임상이 3상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톡신 임상 3상 마무리 다음에 이제 식약 처가 받고 팔면 되는 건데 이 파는 것도 이미 라이센스 아웃을 다 해놔가지고 식약 처가만 떨어지면 바로 또 브라질이나 오세아니아나 이쪽에 판매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좀 성장의 방향성이 명확하다. 그리고 리오프닝의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은 목표가 한 3만 5천 원, 손절가, 손절가는 한 2만 1천 원 이렇게 잡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은 플리토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플리토는 AI 기업입니다. 근데 요 플리토라는 기업은 좀 특이한 게 지금 AI에서 최근 들어서 제일 핫했던 건 의료 쪽이잖아요. 결국 이쪽이 빠르게 수익화를 낼 수 있다. 예. 수익의 크기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어떤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보던 건데 플리토는 실제로 실적을 조금씩이라도 찍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말뭉치라고 하는 코퍼스를 이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빅테크들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 데이터가 AI가 고도화되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매출을 실제 찍어내니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목표가 일단은 4만 5천 원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3만 원 보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테마와 플리토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박우신의 주간승부지 오늘은 중간점검 차원에서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박우신 파트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